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해마다 수백 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가해자들의 평균 형량은 1년이 겨우 넘고 그나마 절반 정도도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합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처벌을 낮추는 요령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오승목 기자의 보도입니다. 큰 소리의 음악과 함께 도로를 질주하는 차량. 교차로 신호도 무시하더니 다른 방향으로 달리던 차량과 그대로 부딪힙니다.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사고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5%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에만 439명. 하루 한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은 상대방을 숨지게 해도 최대 형량이 징역 3년. 초범이거나 반성 여부에 따라 판사가 형량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음주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들의 평균 형량은 불과 1년 4개월.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처벌을 낮추는 요령을 공유하거나 서로 격려와 축하가 오가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을 통해서 사실은 뭐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일반 사회의 의식을 뭐 고착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처벌이 약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음주운전 재범률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